안녕하세요. 매일 미국주의 쓰는 남자입니다. 오늘은 2020년 9월 25일입니다. 나스닥은 오르고 다우는 떨어지고 다우가 26,000이에요. 좀 떨어졌죠. 28,000에서 29,000 간다 그랬었는데 좀 떨어졌어요. 나스닥은 16,000 12,000이었었는데 한 1,300 떨어졌네요. 그래도 높죠, 나스닥은. 다우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. 오늘 둘러보다가 구독자분이 XLY를 추천해 주셨는데 XLY 이거는 이 XLP랑 좀 비슷해 보여요. XLP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은데 얘는 필수 소비재. XLP는 XLY는 셀렉트 이 소비재이긴 소비재인데 이 비필수적인 뭐 그래야 되나 선택적인 소모재. 그러니까 기호에 따른 아무튼 그런 애들 같아요. 그래서 얘를 좀 살펴볼까 생각 중입니다. XLY는 배당은 1년에 4번 주고 배당 수익률은 1%. 괜찮은 것 같아요. 운용 수수료는 0.13%. XL 시리즈는 다 0.1%대죠. 뭐냐 얘가. 예, 설명이 XLY는 소비재량 부분에서 그렇구나. 뭐 선택 아까 한 얘기 그대로인 것 같고 회사들을 보면 알겠죠. 회사 아마존이랑 홈데포. 얘가 인테리어 제품들이었나? 그리고 맥도날드, 나이키, 스벅, 부킹 이거는 예약이겠죠? 예약? 이게 뭐 부킹, 나이트 부킹 이런 거 아닐까? 그런 회사는 없겠죠. 이거 그 뭐 여행 이런 데일 텐데 참 안 좋겠네요 요즘에. 타겟, 달러 제네랄은 이거 잡화점인가? 그거는 달러 트리였던 것 같은데. DOLLAR 달러 트리. 제네랄도 있고 트리도 있네. 아, 별게 다 있구나. 달러 제네랄 뭐하는 앤지만 잠깐 읽어볼까요? 할인 소매업 체인, 다양한 상품을 제공. 소모품, 식기류. 뭐 그렇구나. 뭐 먹을 거 팔고 빵도 팔고 맛있는 거 파나 보네요. 저는 근데 요즘에 ETF를 보면서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다른 분 누구더라? 그 해피쿠킹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 같은데 정말 오래전에 봤었거든요. 근데 이제 ETF는 이렇게 여러 개가 묶여 있잖아요. 여러 개가 이렇게 한 종목에 한 바구니에 이렇게 여러 개가 담겨 있는데 나름 이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네. 이렇게 하나가 막 완전 무너져요. 얘 하나가 뭐 아마존이 엄청 떨어진다. 얘가 엄청 떨어지게 되면 이 포트의 비중을 비슷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다 떨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. 이 한 종목이 마치 그 뭐냐
우리 삼국지 그 적벽대전 배들이 막 묶여있는 것처럼 ETF도 이렇게 좀 묶여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럼 하나가 막 완전 박살이 나고 한두 개 박살나고 있으면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덩달아서 이제 막 얘네들 주주들이 막 팔고 그러면 같이 또 떨어지나? 그 뭐냐 그거 적벽대전 아 그거 연환 대전 아 삼 이런 걸 왜 이렇게 검색하지? 연환계라 그러죠. 연환계. 여기 딱 나오네. 요런 거 이렇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. 묶여 있는 거. 꼭 ETF를 보면은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강력하지만 얘네들이 이거 불화살 맞고 완전 다 짜증나지 않았어? 하나 불탔더니 막 여러 개 불타고. 혹시라도 ETF가 또 이렇게 한 뭐 몇 개가 완전 박살 나면 덩달아 얘 떨어지고 그러면 얘가 또 엮여있는 다른 ETF가 또 무너지고 그럴 일은 없겠죠. 연쇄적으로 ETF들이 막 부셔지고 그 정도로 ETF가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진 않겠죠? 괜히 그런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노파심이 걱정이 괜히 아무튼 ETF는 좋은 것 같은데 아 XLY 좀 고민돼요. 저는 필수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들을 얘는 진짜 2009년부터 미쳤네요. 완전 10배 가까이 10배 정도는 아니지만 9배 정도 올랐네요. 와 정말 대단하다 XLY. 근데 이때는 이랬지만 이때 2000년대부터 2008년도까지 보면은 되게 재미없는 주식이었어요. 10년 동안. 그러니까 계속 1998년도에도 계속 26 이러다가 잠깐 $30 되고 엄청 재미없죠. $32 이러다가 꼬꾸라져서 또 $21, $17. 그러니까 10년 동안 엄청 재미없었던 주식 ETF였죠. ETF가 근데 이렇게 오래됐나? 얘가? 그러니까 엄청 재미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고, 그러니까 만약에 한 이때쯤 아니다 한 요때쯤 샀으면 의외로 욕 먹었을 수도 있는 이렇게 재미없고 뭐 변동성도 없고 뭐 돈도 안 되는 ETF 왜 사냐 이런 얘기가 들을 만한 그런 ETF가 아닐까. 그러니까 10년 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뭐 10배, 9배 올랐으니까 대단한 ETF. 참, 10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. XLP도 한번 10년 전에 볼까? 최대로 놓고 10년 전에는 주식 자체가 좀 한 10년 동안 되게 재미가 없었네요. 근데 최근 10년엔 정말 미친 듯이 우상향 하니까 당연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우상향이다 이런 거의 공식이 들어온 것 같아요. 이것만 봐도 뭐 SPLG만 봐도 알겠죠. SPLG. 근데 또 이 10년 전과 같은 주식시장이 안 벌어질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? 이거 뭐 이런 일이 이제 안 생길 거라고. 또 이렇게 재미없는 시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. 10년 동안. 아, 그럼 얼마나 많은 악플이 달릴까. 벌써부터 걱정되네. 그렇구나. 지금 한 최근 10년은 정말 우상향 하는 시장입니다. 미국은. 아,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
빨리 주식이나 사고 자야 되겠어요. 그러는 의미에서 적벽대전의 연한계인 XLPXLU PFF나 좀 사자 뭐. XLP가 저는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XLP 너무 든든해요. XLP XLP 두 개 사야 되겠다. 63 풀어놓고 두 개 사고 그럼 120이고 그리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XLY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PFF도 좋아하는데 요즘에 잘 안 샀죠. PFF 이거는 우선주 위주의 ETF고 왜 이렇게 올라? 이렇게 오르면 싫지. 이거 두 개 사면 되겠다. PFF 그러면 70 조금 한 9달러 5달러 정도 그거인데 남는데 오늘은 더 사진 않겠어요. PFF 36으로 놓고 2개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또 화면을 띄워보면 오늘은 2개 샀습니다. 9월 25일 PFF 2개 XLP 2개 XLP 한번 잠깐만 보고 갈까? XLP P 제일 좋아하는 회사가 프록텐갬블, 월마트, 펩시, 코카콜라, 코스트코, 알트리아, 콜게이트 이것도 PNG랑 비슷하죠. 치약 팔고 뭐 세제 팔고 이런 거겠죠. 킴벌리 킴벌리 전 너무 좋아요. 킴벌리 얼마지 지금? 145? 좀 떨어진 건가? 아이고 포트폴리오에서 제 거 1권 킴벌리가 K 어딨냐 이것도 줄여놓은 건데도 지금 7% 정도 수익이 나네요. 킴벌리 이 정도면 좀 더 살만해요. 킴벌리 저는 이거 좀만 더 떨어지면 사야 되겠다. 킴벌리 괜히 좋아요. 킴벌리 이거는 꼭 필요하잖아요. 뭐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휴지 없이는 못 사니까. 그래서 저는 1년에 이제 2968달러를 받게 되고 조만간 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 3000달러 찍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거 좀 보기로 했나? 봤지? 예, 이상입니다.